자, 해볼게요. 지금은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데, 클릭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호버를 다 빼시면 돼요. 호버를 다 지울게요. 호버 들어간 거는 여기서 놓고, 여기는 뭐 할까요? 모바일, 탑바, 메뉴박스 1, 액티브드. 말이 좀 길지만, 네, 이렇게. 호버를 다 빼고, 앞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. 그 다음에 jQuery 탑바 init 이런 것처럼 모바일 탑바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모바일 탑바 init. 네, 여기서 뭐 할까요? 모바일 탑바의 이 버튼 이렇게 변수명에 빼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.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. 자, 그 다음에 HTML 만들어 놓은 게 있나? HTML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은 네. 자, HTML이 has class 요거 아, 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.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? 리무브. 안 가지고 있으면 애드. 됐어.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. 자, 요거 됐고